반갑습니다. 해연아 낚시가자의 자야입니다. 오늘은 갈치 아가미 쌍바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가희 교수님 채널을 보고 쌍바늘을 응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원래 외조일 낚시 가서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갈치 텐빈 낚시 가가지고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꼬임도 없고.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저번에 아가미 바늘 만들고 남은 경심줄에 재료도 그냥 남은 거 사용할 거예요. 경심줄에 저희는 여기 2m로 오는데 2m까지 필요 없어가지고 한 30m는 끝에 잘라서 이렇게 남았거든요. 남은 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관해뒀다가 이걸로 사용하니까 괜찮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경심줄 18호예요. 처음에는 아가미 갈치 바늘 만드는 거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장갑은 꼭 착용하시고. 아가미 바늘 만들고 남은 실 경심줄 18호 여기에 아가미 바늘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튜브 넣고 축강 튜브 그다음에 슬리브 일자 슬리브 그다음에 바늘 넣고 경심줄 끝을 슬리브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에 아가미 실. 요즘 아가미 바늘이 대세더라고요. 굳이 안 넣으셔도 되긴 해요. 아가미 실을 놓고, 긴 줄을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집어주고, 슬리브를 튜브 안에 놓고,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아가미 바늘. 여기에서 요 삼각도레를 여기 하나 연결해 줄 거예요. 아가미 바늘을 두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하나는 길게, 하나는 좀 짧게. 요 정도 단차가 되게끔 짧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튜브를 하나 놓고 슬리브 하나 놓고 삼각도레 끝에 넣어주고 길이 대충 가가면서 여기 길이가 짧아가지고 갈치들이 이것 때문에 예민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이렇게 짧아도 잘 물었어요. 여기 놓고 요 끝은 잘라주세요. 슬리브를 꽉 집어줍니다. 안 빠지도록. 그리고 여기 요 슬리브를 튜브 안에 넣고, 여기 도레의 끝까지 다 감싸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 짧은 아가미 바늘도 튜브 넣고, 슬리브 넣고. 여기 반대편에. 이 위쪽 말고 여기 반대편이에요. 여기 놓고 단차를 봐가면서, 어머, 너무 짧게 해버렸네.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정도는 내려와야 돼. 내가 잘못했어. 알겠죠? 요건 대충 합니다. 자, 요 정도 내려오게. 슬리브를 튜브 안에 넣고 여기까지 막아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둥그렇게 요
튜브를 조금 길게 하면 얘가 이렇게 조금 더 벌어져요. 그러면 엉킴이 더좀 덜하겠죠? 가까이 안 붙으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요 위에 경신줄 연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아가미 바늘 한쪽하고 한쪽은 도깨비 튜브 한쪽을 해볼게요. 작년에 도깨비 튜브 만들었었는데 저희는 아가미 바늘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도깨비 튜브를 잘안 썼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개 놓고 어느 쪽이 잘 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깨비 튜브는 이렇게 있어요. 도깨비 튜브 여기 상하 한쪽은 도깨비를 뿌리 달렸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도 경심줄에 도깨비 하를 놓고 여기에 슬리브 한개 놓고 그다음에 야간 구슬 두 개나 세개뭐 마음껏 넣으셔도 돼요. 야간 구슬 세개 넣고 그다음에 도깨비 뿔 상을 놓고 그다음에 또 슬립을 한개더 슬립을 한개더 넣고 그다음에 갈치 바늘 경심줄을 슬립 안에 넣고 당겨줍니다. 이건 장갑을 끼셔야 돼요. 슬리브를 도깨비 상에 놓고 당겨주세요. 이건 손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워. 상을 이렇게 도깨비 안에 넣었어요. 상을 슬리브가 딱 가리게 끝에 놓고 요걸 바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던 슬리브 얘를 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슬리브 안으로 도깨비 상을 하를 상인가 한가 넣고 고정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도깨비 바늘 끝. 이것도 쉽죠? 그러면 하나는 도깨비 바늘, 하나는 아가미 바늘. 자, 여기 삼각도래에 삼각도래가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두개 넣는 거 아니고 여기 일자로요, 두 개. 자, 튜브 하나 넣고 슬리브 하나 넣고 삼각도를 끝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이 정도 길이는. 튜브로 삼각도래를 살짝 가려주고요. 여기 반대쪽에는 아가미 바늘. 아가미 바늘 튜브 넣고 슬리브 넣고. 단차가 생기게. 찍고 슬리브 안에 튜브 안에 슬리브 넣어주고 도래를 조금 가려주세요. 이것도 완성. 요거는 도깨비가 잘 무는지 아가미가 잘 무는지 다음 갈치 가서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끝. 그리고 저희가 삼각도래로 하다가 모자라서 생각해보니까 파이프도래, 기둥줄 만들 때 쓰던 파이프도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연결해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파이프도래 있으면 삼각도래 안 사고 있는 걸로 쓰시면 돼요. 요 파이프도래를 하려면 줄이 경심줄이 이렇게 조금 길어야 돼요. 여기 하나에 중간에 놓을 거니까 여기도 아가미 바늘을 하나 만듭니다. 꼭 아가미 바늘 만들 때 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찔려요. 좀 무섭다 싶으면 바늘을 여기 이런 데다가 걸고 당기시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가미 바늘 하나 한쪽에 만들고 이 정도? 자, 반대쪽에 고무구슬은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게 또 남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넣어볼게요. 여기 갈 교수님은 여기 튜브 대신에 이 고무 튜브를 넣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요거에 조금 더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무 튜브 대신에 이렇게 튜브를 그냥 잘라서 길게 잘라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벌어져서 엉킴이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 튜브가 남아가지고 고무 튜브는 요 파이프 돌에 넣을 때 넣으면 되겠어요. 자, 고무 튜브 하나 넣고 이거 넣고 바늘 길이를 정한 다음에 슬립을 집어주세요. 고정한 다음에 여기에 멈춘 곳을 넣고 파이프 도래 넣고 또 멈춘 곳을 넣고 슬립 넣고 여기 집어주세요. 이거는 기둥줄 만드는 거하고 똑같네. 그리고 여기에 구슬, 고무 구슬 넣고 고무 구슬을 슬리브를 이렇게 가려주세요. 굳이 고무 구슬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슬리브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여기가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무 구슬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리고 요 반대쪽에 아가미 바늘을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쪽에는 도깨비 튜브 만들어볼까? 도깨비 하를 넣고 그러면 여기 하 비하를 요 슬립에 넣고 여기도 가려줍니다. 슬립으로 자, 도깨비 바늘 갈치 외줄에 쓰셔도 되고 텐빈 낚시에 쓰셔도 되고 그리고 갈치 외줄에 쓰실 때는 이거를 줄줄이 다 다는 게 아니라 잘 무는데 한 군데만 윗바늘이 잘 문다 그러면 윗바늘이 하나만 달고요. 아랫바늘이 잘 문다 하면 아랫바늘 한 군데만 다는 거예요. 너무 주렁주렁 많이 달면 엉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슬립으로 여기에 이렇게 찝으셔도 되고 아니면 팔자 매듭 하셔도 되고 저희는 이제 슬립으로 찝어볼게요. 이렇게 가지채비를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외줄 낚시할 때 한 1.7m 정도 쓰거든요. 요 정도로 외줄 낚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텐빈 낚시할 때, 텐빈은 이렇게 외줄처럼 길게 쓰지 않기 때문에 한 1m 정도, 여기에서 총 다 해가지고 한 1m 정도, 요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끝. 집에 있는 재료 가지고 새로 사지 마시고 아가미 바늘 만들다가 남은 거, 그런 걸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러다가 낚시 공장 차릴 것 같아요. 끝. 안 찍혔어.